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힘차게 우리의 찬송을 한번 부를 텐데,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전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송 함께 부르고 통솔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주의 교회, 국내 개척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운 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봤던 걸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염려, 의식, 걱정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근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기 올라오셈 네 분에게 하나님의 궁일함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건강이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주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함께 예배드린 650여 예배 초소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미자림 교회, 개조교회마다 큰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개조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섬기는 귀한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136개 기도처와 15개 지성전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일본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부흥하여 주옵소서. 중남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미주전역에서 예배드린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유럽전역에서 함께 교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 회복되어서 주님께 오늘의 제보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홀로 받 영종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은영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지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전국의 미자력계 개척 교회마다 다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할 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벌써 열 달째입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저께 현재로 전 세계 확진자가 4,910만 명.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인구랑 거의 같죠. 사망자가 12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국내에서 11월 3일까지 88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작년에 1,500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재앙은 이전에 그 누구보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리 같은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마음을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제4대 왕인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사밧 사바당은 2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 종교계 운동을 일으켜서 큰 영적 북농을 일으킨 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저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 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리더를, 지도자를 먼저 꺾어 놓으면 그가 이루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 이때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적이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며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여호수아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잘 살다 보니까 금식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한 달 반 남았는데 또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모여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이 고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 되어 모여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우리 자녀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고 이 같은 절망의 상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때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힘을 합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외쳤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과 맞설 대적이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갑자기 말기암 같은 큰 병이 다가와서 절망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온 세계를 뒤덮어서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큰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 하나님과 그 병이 문제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과 맞설 어떤 병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외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다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온 세계를 뒤덮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야시엘이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긍정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가 믿음으로 외치고 나갔을 때에 그 장수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맞아 꼬꾸라지고 목베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돌멩이 앞에 그는 꼬꾸라지고 맑게 될 것입니다. 야시엘 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절망의 때, 환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호사와당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여호사바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엎드렸습니다. 20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앗 자손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일어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사와 당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장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다가도 나가서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셨으므로 그걸 우리는 주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의논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20장 21절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에게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조직해라. 가운을 입히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가져주실 것이다. 아니 전쟁 때에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적군은 말을 타고 칼과 창을 휘둘리며 달려오는데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싸운 역사가 없습니다. 총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가운을 입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나갈 그러한 찬양대, 그러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고 모든 창과 칼을 막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로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에 야훼께서 보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에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연합군들이 서로 다 죽여서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 하루 한 시간씩 기도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 역사 주셔서 저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고 완전히 멸망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급히 도망가면서 남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저들을 섬멸하고 그리고 전쟁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3일 동안 거둬들여서 돌아옵니다. 그때도 찬양하며 이때는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앞에 또 찬양을 하면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야훼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가운데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어려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온 지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는 유다왕국을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왕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건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이 시간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고백했던 데일 카네기가 카네기 행복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픈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나가서 파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몸이 부서지기라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아이가 다섯이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서 있던 집도 다 팔아버리고 그저 월세 집 들어가서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사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연필을 훔쳤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욕먹는 거는 참아도 자식이 욕먹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나 절대 나 연필 안 훔쳤는데 저 사람들이 무조건 날 훔쳤다고 날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너무 야단을 맞았어 아들이 와서 막 우니까 속이 부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문 다 닫고 카텐 치고 불 끄고 가스 다 틀어놓고 죽겠다고 누웠습니다 다섯 달 난 딸이 엄마 왜? 아, 좀 잠 좀 자려고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침대까지 누웠습니다 가스가 퍼져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부엌에 틀어놨던 라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건성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 줄을 모를까 그가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때 교회 형식이라도 다녔었는데 너무 살기 바빠서 주님을 몰랐다 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문을 다 열고 가스를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가정을 벌써볼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다섯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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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자기는 조금 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파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다섯 자녀가 잘 자라니 감사하고 내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기록을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잘 자라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여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